자연사 박물관은 레고 모듈러 신제품입니다. 이전 모듈러들과 비교하면 특별한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우리의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외관 모습은 대부분이 훌륭했습니다. 모든 모듈러가 그렇듯 정면에 포인트를 많이 주고 후면은 배관에서 무리새와 꽃이 자라나고 입구에 하나의 장면을 표현하기 위한 파란색 쓰레기통을 제외하면 평범합니다. 외관이 하이라이트며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프린팅된 박물관 타일이 그리스풍 기둥 사이에 약간 들어가 있고 이는 실제 박물관을 생각하면 하나의 디테일이 됩니다. 건물 상단에 있는 삼각형의 지붕 구조도 그렇고요. 기둥과 지붕 모두 뛰어난 건축 표현이라 조립하실 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창문들이 진갈색이고 장식품들을 떼어볼게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에이지톤의 창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층 창틀의 스터드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통일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식품 없이 건물 본연의 느낌만을 주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색 말고 다른 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파리 레스토랑과 색감이 좀 겹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1층과 2층의 구분선이 좀 안 어울렸습니다. 차라리 올리브색으로 통일을 하던가 흰색 또는 회색 둘 중 하나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식들을 다시 놓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호일로 된 현재 전시물을 홍보하는 미래탐험 우주와 과거의 공룡입니다. 표지 모델은 76960 세트에 들어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포스터를 가리는 큰 벚꽃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아래에는 얼굴 없는 10316 제품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울타리는 두 가지의 브릭을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기존 울타리보단 밋밋함이 없지만 브릭을 낀 과정에서 손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대편 갈릴레이 닮은 조각상이 있는 곳엔 꽃들과 벤치, 우편함이 있고 그 위에는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이 세트의 디자이너인 관리인 미니피규어가 있어요. 그를 포함 총 7개의 미니피규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직원은 명찰을 달고 있는 복장과 문제가 생겼을 때 변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할머니와 의족을 한 어머니와 함께 박물관 견학을 기대하는 아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박물관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지붕이 이 건물에서 제일 흥미로웠어요. 마이크로 미니피규어를 이용한 조립이 신선했고 양옆으로 내장된 곡선의 창은 건물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했습니다. 뒤쪽에는 옥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문과 큐레이터가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연구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약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인쇄된 보물지도와 나침반, 타자기, 책들과 트로피가 있어요. 작업실 위에는 채광창도 있으며 조립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상단 부분이 굉장히 독창적으로 설계된 걸 보실 거예요. 드디어 내부를 보러 갈 차례입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탈부착식 벽에 몇 가지 구매 가능한 선물 가게가 있고 그 뒤로 화장실과 현미경이 구비된 연구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식 벽에는 연구실 측면인 뼈대와 시계가 붙어 있고 화장실을 위한 두루마리우지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는 도자기 전시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깨져서 직원이 아주 곤란한 표정입니다. 히지라 코너에 가면 자수정, 석순, 석영이 있고 화산 모델과 함께 지구의 단층을 표현한 단면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디자이너는 레고 계단 요소를 잘 몰라서 독특한 방식으로 계단을 디자인했습니다. 단순한 경사면을 45도로 기울여 계단으로 만드는 매우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뼈대와 화석은 필수 구경거리예요. 브라키오는 이동이 가능하여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나름 잘 만들어진 편이에요. 허술한 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바나나를 이용하여 갈비뼈를 만든 것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디를 연결해주는 클립 부분이 회색이라 산만하시다면 흰색 부품으로 쉽게 수정이 가능해요.
그 외에 공룡알 한 쌍과 검치 호랑이 두개골과 암모나이트 화석, 그리고 코프로 라이트라고 하는 멋있는 이름의 대변 화석이 있습니다. 눈엔 잘 안 띄겠지만 전시관과 상점의 높이가 달라서 계단이 있는 디테일도 있어요. 선물가게 조립할 때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 거 아시나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물가게 아래에는 이렇게 공룡의 뼈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치즈 하나가 숨어 있는데 이렇게 벤치를 치우면 그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브라키오 뼈대가 엄청 높아서 2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층의 또 다른 재미는 정부 군함의 모자와 숲속 은신처의 모자, 노란성의 모자가 초미니로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지구 모형은 레고 스페이스의 로고를 연상시키며 옆에 있는 로켓이 알파1 로켓 베이스를 닮았어요. 반대편에는 명왕성이 없는 최신 태양계 모형이 있습니다. 레고 머리로도 표현을 하고 특히 토성의 고리는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옥상은 직원 전용이라 차단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행성 화편도 있고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함께 레고 스페이스의 일부 제품들이 전시품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설명서에도 제품 정보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셈블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러들은 32스터드인 반면 최대 48스터드인 제품이라 다른 표현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하나의 건물에만 집중을 하는 게 작은 판에 여러 개의 건물을 맞추려는 것보다 디자인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기에 비해 내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의 모듈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보니 서로 연결되는 모듈러가 아닌 하나의 독립형 모델로 출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첫 모듈러를 구매하면 그 다음 제품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자연사 박물관은 4014피스로 어셈블리와는 12피스 차이로 모듈러 중 가장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지만 모듈러로 놓고 본다면 진열하시는데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